공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크로스의 정확성이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 김민식이 다시 올려줍니다. 자, 이번에 연결 성공. 그대로 슛! 골! 들어갑니다. 선제골 김혜시정 골대요. 네, 확실하게 한 방을 노렸던 주한성입니다. 역시 이 직전에 가마차기로 한번 좋은 슈팅 장면을 보였었는데 이 두 번째 가마차기에서는 득점까지 기록했던 좋은 장면을 만들어봤던 주한성입니다. 야, 김민식 선수가 들었을까요? 네.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바로 기록합니다. 아, 거기다가 주한성의 슈팅은 그냥 완벽했습니다. 네, 정말 이 군도 했어요. 김민준 안쪽 투입 루안. 자, 반대 있는데요. 아, 열립니다. 1대 슛 들어. 추가골. 스코어 2대0. 김해가 달아납니다. 확실하게 지금 아무래도 이 역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측면으로 연결 잘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중앙으로 내줄 선택 그리고 그 이후에 루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내주면서 마무리까지 굉장히 원활했던 공격 과정입니다. 자, 지금 루안 선수 저 패스 박자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김경준 살려냈어요. 뒤쪽 연결 열리고요. 자, 열립니다. 마무리 하나요? 슛! 들어갑니다. 스코어 3대0. 신상휘까지 득점포를 가동합니다. 네, 확실하게 이 측면에서 상대의 공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플레이로 잘 풀어나왔고 이 신상희 선수가 중앙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은 교체 들어온 김경준 선수와 신상희 선수가 콜라보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배천석 선수의 이 어시스트로 보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